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건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속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연예인들도 매니지먼트 사이에 전속되어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BTS가 빅히터 엔터테인먼트에 전속이 돼 있죠.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이에요. 즉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팔아달라고 내놓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규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규정이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X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구두로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를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7일 숫자 7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15개 7일 정리되어 있죠. 7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인적사항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두 개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정보는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 147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몇 번에 있습니까? 5번에 있죠? 5번.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있다. 자, 정보 공개해야 될 게 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번. 특상태 조건.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특상태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지목 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단 권리관계인데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단 거래 예정 금액하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47페이지 우리 교과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5번에 다만 밑줄 치십시오. 다만 각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맨 밑에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가 아니라 밑줄 치십시오. 두 개가 다릅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다르죠. 인적상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상 의무를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150페이지 을의 의무사항 1번, 2번, 3번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더 적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합하면 다섯 개 되겠죠. 제가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에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를 우리 서식에서는 을이라고 돼 있죠. 을의 의무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첫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된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면 X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1주일에 2회라고 하면 안 되죠.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이건 서식에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고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X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그 다음에 무상중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갑. 갑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갑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야기죠. 전속,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맡기고 한 사람한테만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이 정보도 공개해야 된다고. 정보를 공개 안 하고 독점하면 오히려 여러 군데 내놓는 것보다 더 불리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의뢰만 했다고 바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을개업공개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약금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100만 원 을개업공개사에게 줘야 된다고요. 갑 의뢰인이.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킨 매수의뢰인 A와 이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거래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해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 개업공개사,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전속을 을 개업공개사와 전속을 맺어놓고는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의뢰인이 이런 경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가령 광고비를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 광고비 지출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친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50%와 소요된 비용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비용 중에서 가장 적은 거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비용을 60만 원 지출해도 비용 지출한 게 하나도 없으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못 받죠.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어요. 비용만 받아요. 비용만. 근데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최고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무한대로 인정해 주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비용 120만 원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돼요. 이거 계산하는 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다섯 번째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3월도 다 정리해놨잖아요. 이게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155페이지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A 개업 공개사와 B 개업 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A 개업 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러면 의뢰인이 매도 의뢰를 하니까 A 개업 공개사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보망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 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서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켜면 자동적으로 이 정보망이 뜨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건들은 뉴 해가지고 새로 매물 올라온 게 다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지나도 안 팔린 거 있으면 새로 매물 등록을 해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맨 앞에 뜨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는 아무도 안 보죠. 지금 인터넷 시대에 2등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네이버 다음도 거의 네이버 많이 보잖아요. 거의 70% 점유율이 정도 된다던데 다음까지는 보지만 그 외에 뭐 네이트 많더라고 있기는 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거의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찬가지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부동산도 11만 개가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2천만 이상 소득이 됩니다. 상위 10% 안에 만들면. 근데 못하는 사람은 월세도 못 낼 수도 있어요. 1등만 살아남는다고요. 자, 그러면 비개업공개사는 손님 있다고 어디다 연락해? 매수인 있다고 매도인한테 살 사람 있다고 연락합니까? 아니면 매물 올린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합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요? 예,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합니다. 매도인 연락처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적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되지만 옛날 개인정보보호법 없을 때도 인적사항 공개 못하도록 했어요. 왜? 공개하면 직접 B가 매도인한테 전화해가지고 B 혼자서 양쪽 다 연결시키고 소개하고 양쪽 다 중개보수 달라고 해버리면 매물 올린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고요. 따라서 매물 올린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요.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은 A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매물 삭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제 거래 이루어졌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개업소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매물 올리고 삭제하고 다 하거든요. 지금 현실은 일반 사설 정보망은.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인정된 정보망은 지금 한방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공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나머지는 다 지정받지 아니한 사설 정보망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지정 절차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놓고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합법적인 정보망은 운영을 이용을 사람들이 거의 안 하고요. 서버 사용료 내고 자기 친목회에서 그 동네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보망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물도 A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이제 매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것도 반드시 출제가 된다.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라 하고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이라는 말을 오직 여기밖에 안 씁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지정받아야 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사전요건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 옛날 벤이라고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 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정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는데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 요건이 맞는 경우 요건이 안 맞으면 발리하겠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금 우리 교재에 이 그림이 있죠.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제정하여 3개월 이내에 승인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1년, 3월, 30일 숫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이 맞아야 되겠죠? 155페이지에 보면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에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자, 그래서 지정 요건이 4개고요. 15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지정 신청 서류가 5개입니다. 156페이지까지. 그래서 지정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은 4가지. 우리 교재에 보니까 4가지가 있고 지정 신청 서류는 이 지정 요건 4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에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하면 이게 지정 신청 서류가 된다. 이 4가지에다 플러스 하나를 더 하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된다. 자, 지정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놨어요. 지금 회사 차리기도 전에 전국에 500명 개업공개사한테 이용가입 신청을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지정받은 거는 한방 하나밖에 없다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정보 처리 기능사 X,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고 그 이용가입 신청을 하려는 회원인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죠. 시험에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을 갖춰야 된다. X로 두 번 줄 대렸습니다. 이 컴퓨터는 메인 서버 이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지정 요건이 네 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이 네 가지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플러스 하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서류가 500명 이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서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입니다. 이건 전기통신사업법이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낮긴 한데 정보 과기부죠. 지금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지금 정식 명칭이. 제가 아까 이 정통부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정통부입니다. 과학기술 부서가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맞죠? 과학 시험에 이게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보다는 네 가지 지정 요건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그럼 과거에 출제된 걸 왜 말하냐 하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는 걸 계속 강조한대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된다고요. 검증된 문제를 내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합격 인원을. 자, 그래서 지정 요건 중요합니다. 155, 156페이지까지 했고요. 156페이지 양가로 4번 지정서 교부는 30일 이내 이게 중요하고요. 30일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 그 밑에 지정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동그라미 1번 지정번호 및 지정년월일 이 다섯 가지는 안 봐도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운영규정 제정인데 이것도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3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 밑에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보면 156페이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57페이지 거래정보망은 운영인데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똑같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처벌규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그게 1.1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입니다.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가 더 무겁게 처벌받죠. 왜냐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 공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개업 공인회사는 실수로 거짓으로 잘못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157페이지 그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뭐냐면 왕따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현실적으로는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 합법적인 한방은 왕따를 못 시키고 있어요.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사설 정보망은 전부 왕따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설 정보망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으니까 회원업소만 현실은.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중개업을 해보니까 친목회 회칙 이게 공개돼버리면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 친목회 회칙은 연말에 회의하고 그냥 보고 받고 그 자리에서 다 수고해 가더라고요. 회장이. 만약에 그게 외부에 유출되면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처벌할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그걸 외부 사람은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 그 개업 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방 빼고 나머지 사설 정보만 모두. 그래도 현실적으로 처벌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적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은. 그러나 또 기득권자들은 여러분이 기득권자가 되면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 이해 충돌 이런 말 하던데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이 될 수는 없죠. 모든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절반 정도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올린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은 싫어하겠죠. 돈 없는 사람은 또 좋아할 거고. 그래서 모든 건 다 이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지정 취소 3번에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보면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8번.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번.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8번. 부운정일해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도 지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법인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지정을 못 받았어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현실은.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된다. 158페이지 거기 참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부동산 PC버전 이것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PC버전이 아닌 그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보망이 아니죠. 정보망은 개업공개사만이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 시험에 전속중개계약은 두 문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보통 출제되고요. 최소한 전속중개계약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법은 앞에 맨 첫 시간에 한 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의무와 책임이니까 전부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제도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두 문제 출제되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쉬었다가 1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